자, 이 미국 대선 TV 토론이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각 중에 있습니다.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볼까요? 네, 오늘 뭐그 많은 분들 특히 이코노미스트나 시장 전략가들이 이번 주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으실 얘기를 미국 대선 TV 토론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좀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차분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죠.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어떤 첫 TV 토론인데요. 기본적인 키워드는 그겁니다. 기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변호사 출신이고 또한 관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말을 논리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힐러리 클린턴의 기본적인 장점인 것 같고요. 또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라이브쇼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예상보다 이렇게 즉흥적인 코멘트가 많이 할 것입니다. 따라서 내일 10시부터 열리는 TV 토론을 정책적인 논리보다도 여러 가지로 뭐 섹스 스캔들이나 비롯해서 그런 어떤 이벤트성인 소위 가십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TV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넘어올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찌 보면 이게 역대 최대 약 1억 명이 시청할 것이라고 했는 상대 그런 기사 나온 것처럼 예상보다 유권자의 4분의 3 정도가 이번에 TV 토론 참석한다고 TV 토론을 시청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세번 열리죠. 내일 현지 시간으로 26일입니다. 그리고 10월 9일 그리고 10월 19일 날세번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이상설이 이번에 뭐 TV에 한번 찍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만 정리하면 한국 참여자들 가운데서는 누가 될지 상당히 좀 눈치 보고 있고요. 아마 그 각국 그 대표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좋겠다.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그렇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든 그 경제적인 티가 나지 않은 보복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힐러리 그 후보가 좀 되면 어떻겠나. 이런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들어봤습니다. 따라서 미국 대선의 토론이 세번 겹치기 때문에요. 이것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TV 토론 효과에 따라서 그 퇴행 관련주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내일 아마 그 현지 시간으로 10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그 몇몇 케이블에서 방송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.